안녕하세요. 저는 무역업에 종사하는 57세 남성입니다. 저는 보험을 관리해주던 분에게서 10년간 보험 관리를 맡겼는데요. 저한테 필요한 보험이라면 믿고 추가로 계속도 가입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주변에서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들어서 보험을 점검받아보고 싶어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 보험이 잘 가입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와, 아는 분에게 10년간 무려 보험을 좀 맡기셨다라고 하셨는데 주변에서 또 얼마나 보험금이 많이 나왔으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일단 사례자분에 대한 상태부터 확인을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이분은 한 달 보험료로 무려 91만 원 가량을 납입 중이셨습니다. 사례자분에게는 10년간 관리해 주시던 관리자가 계셨는데요. 총 보험료 91만 원에 3개 보험사, 10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상황이셨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이 너무 많으셔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A보험사의 종합보험 3건, B보험사의 상해보험 4건, C보험사의 암보험 3건, 납입보험료로 합계 약 91만 원을 납입하고 계셨는데요. 설계사분께서 이게 필요하다, 부족하다 하면 확인 없이 믿고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보험도 나 자신의 자산이기에 가입하실 때 꼼꼼히 확인을 하신 후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한 달에 91만 원이면 거의 100만 원이 육박하는 금액인데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이런 가격이 나오는 겁니까?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요. 보장은 그럼 잘 되어 있는 거겠죠, 선생님? 네, 1차적으로 믿고 관리를 맡겼는데 10년 동안이나 관리를 해주신 분이 제대로 관리를 못해주신 것 같은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또 보장이 비슷한 보험이 다수 중복되어 보장은 과했었고 너무 많은 보험료에 과도한 보장이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사례자분의 니즈와 상황과는 동떨어진 보험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경제 상황을 볼 때 사망 보장 금액 보장금보다는 진단금 위주의 보험을 원하시는 상황이셨고 보장 내용을 보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통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개 회사 10개 보험을 가입하셨고 합계 보장으로는 사망 보험금 8천만 원, 암 진단금 1억 4천만 원, 2대 질병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8천만 원, 암수술 1,300만 원, 질병수술 1천만 원, 암 입원비 25만 원, 질병 입원비 10만 원, 상해 후유장애 2억 5천만 원 이렇게 보장에 가입되어 있으신 상황이셨고 노후 준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 준비 또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아휴, 노후 준비까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사연을 보는 제가 더 속상합니다. 자, 그렇다면 리모델링을 좀 해드렸어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지금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전체적인 정리가 필요한 경우라 대대적인 보험 리모델링을 도와드렸는데요. 중복되는 보험 위주로 8건의 보험을 해지하고 추가로 보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결과 총 보험료는 기존 91만 원대에서 53만 원으로 40만 원 가량 줄여드렸고 진단금 규모는 사망 보장 보험금 3천만 원, 암 진단금 1억 5천만 원, 2대 질병 3천만 원, 암 수술 800만 원, 질병 수술 600만 원, 암 입원 15만 원, 질병 입원 5만 원, 질병 후유장애 2천만 원, 상해 후유장애 1억으로 보험료는 줄이고 중복되는 보험으로 인해 과한 보장은 보장 또한 줄여드리는 리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한 달에 보험료가 4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됐다라고 하니 한결 좀 숨이 풀어집니다. 그런데 좀 리모델링 전과 후 어떻게 좀 정리가 됐는지 비교 분석 좀 가능할까요? 네, 우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전체적으로 보험료를 줄여드리고 노후 준비에 초점을 맞춰드렸는데요. A보험사의 중복 보장 3건 해지, B보험사 상해보험 3건 해지,
시보험사 두 건 갱신형 보험 해지 후에 달라진 보장 내용으로는요. 사망보험금이 8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암진단금 1억 4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2대 질병 8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암수술 1,3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질병수술 1천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암입원 2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질병입원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해후유장애는 2억 5천만 원 그대로 해드렸고요. D보험사로 해지한 부분의 보장과 예전에 없던 담보, 뇌혈관 진단비 1천만 원과 수술비 3천만 원, 심혈관 질환 진단금 1천만 원과 수술비 3천만 원, 표적 항암 특이약 5천만 원을 추가로 가입을 도와드리면서 과한 보장은 줄이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드렸으며, 실손 또한 착한 실손으로 전환시켜드림으로써 보험료를 53만 원으로 약 38만 원 줄여드렸습니다. 해지 후에 입금된 해지 환급금과 줄여든 월납 금액으로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 펀드 가입을 도와드림으로써 노후 대비까지 마련해드렸습니다. 보험료는 줄어들고 노후 준비에 포커스를 맞춘, 이름하여 정말 리모델링이 맞춤으로 됐다라고 좀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보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보험 청구일 텐데요. 몰라서 청구 자체를 좀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보험 청구 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사례자분은 농구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요. 수술을 받은 후 상해 후유장애 진단금을 받으셨는데요. 그 후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다가 만성질환으로 진단을 받으시면서 상해만이 아닌 질병 후유장애 진단금까지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고객님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던 중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진단금을 추가로 청구를 도와드린 케이스입니다. 이 사례와 같이 많은 분들이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관리자로 하여금 꾸준한 관리를 받아야 하는 필요성이 보이는 사례입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청구 사례는 또 어떤 사례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네, 보험이 하나도 없는 여성분의 보험 가입을 도와드린 사례인데요. GI 보험 가입 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유방암 진단을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고지 의무 위반이었습니다. 계약, 청약 시 청약서에는 고지 의무 사항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고지 의무란 보험 계약 시 보험사에게 중요한 사실, 즉 아팠거나 약 복용 여부를 미리 알려서 보험사가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게 알려주는 건데요. 이분은 계약 체결 시 병력 사항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아서 고지 위반으로 보험금 청구가 거절된 사례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도 미리 병력 확인을 못한 점을 고려하여 진단금 청구는 해주고 계약은 해지 처리하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고지 의무 사항은 꼭 사실대로 기재해 주셔야 하고요.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안 보니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지 의무 사항 말 그대로 미리 좀 말씀을 해 주셔야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사례도 만나볼까요? 이번 사례는 우리의 일상에서 작지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례를 제가 이야기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친구 두 명이 술을 마신 후에 귀가하려고 했을 때 발생했던 상황입니다. 대리기사님을 기다리던 중 가자라고 신호한 친구가 팔을 툭 쳤고 팔을 친 것뿐인데 발을 헛디디면서 부상을 입은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다행히 팔을 친 친구가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상생활 책임보험이라는 보험은 무엇일까요?
말로만 들으면 어려우실 것 같지만 그냥 말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사고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든든하게 보장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으셨다면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저는 좀 처음 들어봅니다. 남한테 어쩌다 보니 좀 피해를 입힌 경우에 보험이 된다라는 건데 이 배상이 어디까지 배상이 되냐, 이게 킥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어디까지 됩니까, 선생님? 네,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심지어 집에 배관이 터져 옆집에 누수 피해를 입혔다면 그것도 보상이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고의적인 사고에 대한 손해이고요. 두 번째, 업무적인 사고에 대한 손해. 세 번째, 같이 살고 있는 친족에 대한 손해고요. 네 번째, 내 주택에 대한 손해. 다섯 번째,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 여섯 번째, 폭행으로 인한 손해. 일곱 번째,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이고요.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남한테 피해를 입혀서 배상할 경우에는 대부분 보상이 된다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상이 안 되는 부분이 일곱 가지다 보니까 뭐 시각적으로는 좀 배상 많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닌가요, 선생님?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웬만한 거에 대해서는 다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한 건 다 보장이 된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례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청구 사례라기보다는 보험이 꼭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홀인원 보험입니다. 홀인원 보험은 요즘 골프를 많이 즐기시는 분들을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홀인원, 생각만 해도 기분 좋으실 텐데요. 그런데 거기에 축하금까지 준다고 하면 더 할 나위 없겠죠. 즐거운 상황에서도 더 기분 좋게 선물까지 주는 홀인원 보험이라는 재미있는 보험도 있습니다. 물론 골프 용품 도난, 파손 시에도 보장을 해주니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나씩은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